안녕하세요, 보코입니다. MTV 공원필드에서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사용 장비는 NCT4의 AKM 모델입니다. 우드 핸드가드와 괴물판이 돋보이는 모델이며 별다른 튜닝 없이 호복부분만 바꿔서 사용하였습니다. 이날은 에이텍 FG 위장복에 체스트 리그만 입고 간단한 경군장으로 게임을 뛰었습니다. 게임 시작하자마자 저는 상대팀의 터널 부근을 근자하러 달려갔습니다. 운 좋게 적을 한 명 잡고 좋은데 전진합니다. 아군. 아. 쳐서. 아군이 적을 잡아주면서 팀이 승부, 게임이 끝났습니다. 어! 사사! 다음 게임은 턴트 쪽까지 빠르게 달려나왔습니다. 다음 게임은 동굴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동굴 쪽에서 적들과 교전하다 일단 뒤로 빠진 뒤 상대방이 뒤를 치러 동굴을 지나치고 더 앞으로 진전하였습니다. 뒤집어졌다. 위치를 이동한 저랑 동굴 쪽에서 교전하던 적에 의해 전사하였습니다. 올라가는 게 힘들어 여기. 다음 게임은 스팜 쪽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네, 여기 다 끝났어. 어그로 다 끝났네. 나 넘어가도 되나? 내려요. 다가오던 적을 잡고 팀원과 함께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 도끼야. 어, 있다. 마지막 적을 제가 잡으면서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가파른 산 쪽으로 올라가 적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상황이 너무 웃기네. 운 좋게 두 명의 적을 동시에 잡은 뒤 저는 천천히 적진을 향해 전진하였습니다. 마지막 적에 의해 전사하여 팀의 패배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시작 지점이 바뀐 다음 게임은
산 쪽으로 올라가 적진을 향해 우회하였습니다. 적팀의 스나이퍼를 잡았으나 적에게 들키게 되어 전사하였습니다. 다시 시작 지점이 바뀐 다음 게임은 중앙 교전지로 달려나가 적들과 교전하였습니다. 동굴 쪽에서 사람의 소리가 들려 적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동굴 쪽에서 오던 적을 잡고 뒤에 아군이 전사한 것을 확인하여 다시 뒤를 확인합니다. 형님 마지막 쳐도 있습니까? 마지막 적에 의해 전사하였습니다. 하나, 게임 시작. 다음 게임은 러쉬를 한 적 때문에 좀 더 뒤로 빠져서 적들과 교전하였습니다. 불더미 산쪽! 우측을 뚫고 들어온 적에 의해 전사하여 팀의 패배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